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지금 집에 보면은 많이 뭐가 많지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 자체 조금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정죽도공원에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사 1년 전 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송정의 변화를 보고 산사태가 많이 나서 해운대 구청에다가 제가 사진 찍고 또 영상, 짧은 영상을 해가지고 1년 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구청장님실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앉아서 요래 있지 말고 우리 송정죽도공원에 한번 둘러봐라고. 지금 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체 내에서 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당장에 공사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딱 하면서 제일 끝에 한마디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공사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송정 죽도공원에 왔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죽도공원에 와가지고 진짜 공사 안 하고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예산을 이리저리 받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은 4억 5천입니다. 죽도공원 공사만 하는 게 4억 5천원이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 8천만 원. 화장실 8천만 원. 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사를 하기로 됐습니다. 화장실은 여름 아마 휴가철 끝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저도 화장실은 지금 공사를 하면은 지금 반대를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관광객들 왔을 때 화장실 못 봅니다. 그래서 불편감을 안 드리기 위해서 여름 휴가철 다 끝나고 나서, 여름 개장 다 끝나고 나서, 그거는 공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게 4억 5천, 8천만 원 이런 거는 저는 아무리 관련이 없습니다. 돈 1원짜리 게, 10원짜리 게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내 눈으로 봐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있으면은 행정에 찾아갑니다. 우리 해운대구만 아니라 기장군청도 역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장군청도 오건수실에 제가 많이 찾아다녔죠. 그런데 지금 한 3년간은 지금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공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도 우리 송정천에 많이 변화를 만들어 놨고요. 기장군청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십억 대나 들어가면서 공사를 했죠. 송정죽도공원에 다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8억 들어서 공사를 했을 때도 제가 크게 8억 들어서 공사를 했을 때도 제가 크게 돈은 1원짜리 한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4억 5천도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무원들을 일을 시킵니다. 의원들 뭐 있습니까? 그쵸? 우리가 투표 뭐하러 갑니까? 그쵸? 투표해서 동글뱅이 말라고 찍습니까? 일을 시켜야죠, 당연하게. 그쵸? 저는 내 눈으로 봐서, 아, 요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를 딱 판단이 섰다라 한다면은 저는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절대 죽도 공원 지금 4억 5천 들고 공사를 하는 거는 저하고는 아무리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손보는 것도 8천만 원, 그것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공사하는 것을 지키 봅니다. 만약에 공사가 잘못되고 있으면 현장 소장을 많이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왜 공사를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소장님 보고 뭐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죽도공원은 앞으로 화장실이 있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확 달라집니다. 뭔가 모르게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도 세금 내고 여러분들도 세금 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세금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대 돈 들어오는 건 알지만은 공사를 해서 관광객들 좋도록 해드리는 게내저 의무거든요. 그러나 그런 돈은 아무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하고 못하는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를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송정뿐이 아니라 송정에서 살다가 다른 데 이사를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송정에 여름에 지금 휴가철에 들어가면은 우리 송정 죽도공원 쪽에 많이 놀러 오세요.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연히 산에 앉아가지고 놀수 있는 장소가 죽도공원밖에 없습니다. 해운대는 산에 못 올라가죠. 그렇죠? 산에 못 앉지. 죽도공원은 산에 손님들 돗자리 깔고 앉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제가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고맙죠. 옛날에 한번 8억 들어서 공사를 할때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나무 다 잘라내고 소나무만 놔놓고 뭐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를 틀었습니다. 안 된다. 손님들 여름에 놀러 와가지고 자리 깔고 앉아 놀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운동기구를 너무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대가 있는 그 운동기구만 그렇게 설치를 했죠. 다른 운동기구는 다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 전영민이라는 저를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릴 거는, 제가 진짜 이 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까만 동자가 지금 제대로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랗지요, 여러분들. 앞에 1, 2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은 관계로 답글을 못해 드린다는 이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꼭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내 왼편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물건이 많지요. 뭐 낚시 가방도 있고, 뭐 닐도 있고, 낚싯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많습니다. 뭐 국방색 가방 두 개도 저래 막 물건이 담겨 있고, 박스에도 지금 많이 담겨가 있습니다. 지금 요 물건이 지금 방 안에 예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팬분들을 나눠 드리려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뭔가 진짜 내가 준비해 놔놓고 내가 지금 더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꼭 만나봐야 되는데 진짜 내가 죽겠습니다. 방제에 행사를 할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방제에 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참석을 좀 많이 좀 해주시면은 저 또한 감사하게 여러분들 배웅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2,000명 구독이 되든지 이럴 때한번또더 행사를 할끼고, 또안 그러면은 좀 빠르면은 한뭐한또1,500 정도 되면은 또뭐또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저 보고서에 자금이 좀 능넉하게 돌아간다면은 여러분들 한번더 만나보는 걸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죽도공원 공사는 저하고는 아무리 뭐 금전관계란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해운대 구청에 가서 공사를 좀 해달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죽도공원에 4억 5천, 그리고 화장실 8천만 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는 진행 중이고요. 다음에 영상을 한번 하도록, 또 공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영상을 해서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